이 남가주 땅에는요 참 많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또 중창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그 중에서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을 모셨습니다. 바로 남가주 최초의 성가단으로 1986년에 창단된 레위 성가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귀한 목표를 가지고 현재까지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또 새롭게 단장해서 정기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 성가단 지금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지난 6월에도 나와주셨었는데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제 옆에 계신 우리 박태영 이사장님부터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위 성가단 박태영 이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여성 성가단을 처음 맡은 김효인 집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위 남성 총무를 맡고 있는 박철용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총무님 체격도 좋으신데. 네.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레위 여성 단원 박혜영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제일 편안해 보이십니다. 네. 오늘 권사님 보고 방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레위 성가단이 아마 남가주 최초의 성가단으로서 1986년에 창단되어서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가단이 어떻게 창단이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레위 성가단은 1986년 1월 3일 최초로 찬양을 좋아하시는 뜻 있는 분들이 일곱 분들이 모여서 창단 모임을 가졌죠. 이후 그 찬양 모임을 갖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해 86년 5월 1일 레위 성가단 창단 기념 예배를 아나하임 소재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갖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향후 1, 2년간 안에 걸쳐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성가단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분 정도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그때 처음부터 조인을 하신 건가요? 저는 그 당시에는 조인이 안 돼 있었습니다. 네, 사전에 없던 질문이었는데요.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일곱 분이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몇 분 정도 계시죠? 제가 알기로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포함해서 네, 40분 정도. 네, 그런 몇 배 성장입니까? 예. 거의 6배 성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합창을 하고 성가단을 활동을 할 때 실력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단련되어야겠다. 영적으로도 단련을 하면서 또 이 성가단 합창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가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네. 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새롭게 지휘자분이 새로 오셨다 이렇게 제가 소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합창단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또 이게 누가 지휘를 맡냐에 따라서 그 성가단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지휘자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지휘자로 새로 모시게 된 여성 지휘자 우리 김효인 집사님을 모셔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지휘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성 합창단 지휘자로 성가단이죠. 우리는 합창단이라는 이름에 이제 익숙해졌는데 제가 이 우리 성가단을 참 좋아하는 거는
합창단이라는 이름 대신에 성가단이라는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단체라는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주주님들이 다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 아름답게 소문나 있고 또 큰 이제까지 큰 사역들 많이 해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조인하면서 이제 바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연습에 같이 참여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쪼들리고 또 어려움 당하시고 또 마음이 또 상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연습하며 찬양할 때 마음이 또 치료도 되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는 이제 그런 어떤 성가단이 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이제 또 더불어서 단순한 어떤 찬양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외되는 분들 그리고 또 미자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교회 어려운 교회들에 대해 성가대들이 없는 이제 그런 교회들에도 우리가 정말 가서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큰 위로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역도 저희들이 또 감당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멕시코 등 그 외에 어떤 해외 선교 지역들에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은 가서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찬양 선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지휘자님 말씀 속에 나타난 단어들이요. 행복, 기쁨, 소외된 자들을 위로. 굉장히 따뜻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지휘자님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지휘자님은 어떻게 이 팀에 조인이 되셨나요? 네, 제 아는 분의 이제 소개로서 컨택이 돼서 같이 조인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40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 봉사를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었었는데 또 이제 합창단으로서는 이제 그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라고 그 합창단을 좀 지휘를 했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참 좋은 그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가단에 참 조인할 때 그 남성들만 원래 있었던 성가단이 여성 성가단으로서 이제 새로 조직이 돼가지고 2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여성들과 남성들이 같이 오셔서 따로 연습을 하지만 따로 연습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한 번 정도는 같이 연합으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좋은 정말 아름다운 성가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해 주신 김효인 지휘자님께서는 여성 성가단을 맡아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번에 새로 지휘자님이 남성 레이 성가단 맡아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신가요? 이사장님. GBC 방송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권영대 목사님이 되십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네, 미주복음 방송 우리 식구가 레이 성가단에서 지휘자로 새로 맡게 되셨다라는 얘기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원래는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셨어야 되는데 권영대 목사님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아쉬우셔가지고 저희 사전 미팅할 때도 내려오시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오늘 방송 화이팅입니다. 또 목사님 듣고 계시니까요. 네. 여성 성가단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레이 성가단만 있었고 근데 여성 성가단을 만들어서 지금 2주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다가 생긴 팀인데 해보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남성분들만 계시다가 여성이 조인이 되니까 우선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고요. 그렇죠. 네. 네. 예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좋죠. 지금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 분은. 네네. 그리고 또 그 여성 성가단의 그 아름다움과 그 맑은 소리와 그 다음에 남성분들의 그 웅장함. 그리고 그 무게감이 조화를 이루면서 혼성곡도 저희가 할 수 있어서 네,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성가단의 한 70%가 부부시거든요. 아, 네. 예상은 네. 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오고 가는 길 카풀 이용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부부 사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지 네. 어떠신가요, 권사님? 좋습니다. 노년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자녀가 있잖아요. 네네. 자녀들한테도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이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간식이 여성분들이 조인이 되면서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네,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거든요. 또 이게 권사님들이 계셔야지 네. 연습할 때 또 간식이, 맛있는 간식이 나오고 그런 간식이 있어야 또 이렇게 연습할 맛이 납니다. 맞아요. 옆에 계신 총무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우리 네. 여성 성가단 생기고 나서 간식이 좀 좋아졌나요? 아, 제 몸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사실 찬양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배고프죠. 저희 네, 너무 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한 2시간 힘차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네. 별로 안 힘드시죠? 네, 네. 총무님 체격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게 다 우리 권사님들 간식 덕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분위기가 하기에한 아주 좋은 성가단인 것 같은데 현재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애나하임에 있는 주님의 손길 교회에서 네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나요? 네. 와. 매주 월요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2시간씩 연습하시는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모여서 연습한다. 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렇게 모여서 형제자매가 함께 교제하는 것도 참 이쁜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니까 네.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나도 저 레이 성가단 들어가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디션이 있나요? 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다행스럽게 저희는 별도의 오디션이 없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계신 분들 그 어느 분들이나 다 환영을 하고요. 또 오시면 한 4주 정도 지휘자님들과 각 단원들이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주면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와서 어느 분들이라도 잘 적응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한 성가단입니다. 오디션이 따로 없다고 하셨어요. 누구나 오면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받아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락처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총무 박철용인데요.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또 필요한 분들께 연락을 공유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락처는 949-910-5145입니다. 네, 우리 총무 되시는 박철용 집사님께서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나도 레이 성가단에 함께 조인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같이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949-910-5145입니다. 949-910-5145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휘자님께서 입에 합창단 이렇게 소리가 익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요즘은 활동하는 성가단을 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 성가대의 활동들이 많이 이제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찬양팀이나 그렇죠. 밴드는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좀 성가대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나눔 콘서트도 가보니까 첫 번째 무대를 성가대가 시작했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주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네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 성가대를 쓰지 못하고 그래서 버추얼 콰이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로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이제 계속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성가대가 직접 현장에 모여서 성가대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기를 참 저도 바라는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팬데믹 이전처럼 그렇게 회복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성가대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에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성가대가 구성되지 못하는 또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정말 성가대가 그 예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성가대가 정말 활동을 정말 잘하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성가대원 자체도 본인 스스로도 크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그 찬양을 들으시는 그 성도님들도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가대가 반드시 전번 또는 그 전번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성가대부터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아까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을 부르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성가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것보다 연습 시간에 먼저 은혜를 받고 집에서 혼자 연습하다 은혜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활동이 정말 여러모로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래서 여성 성가단 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성분들은 묵묵부답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해주시는데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을 지나면서부터 좀 성가대가 더 위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레이 성가단은 팬데믹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뜨겁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궁금한데요. 비결이요? 네네. 네, 분명히 있지요. 비결이 있겠죠. 네. 네. 먼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38년이란 그 긴 세월 속엔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또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애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38년이라는 레위를 지켰던 그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전적으로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 비가 오면 가기 싫어요. 솔직하게. 네. 네. 그리고 일단 좀 운전하기에 밤에 좀 두려움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정과 열정과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빠지죠. 살짝. 정말 방송 솔직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권사님 감사한데요. 예. 맞습니다. 아까 연습시간이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녁 먹고 나서 많은 유혹이 드는 시간입니다. 사실. 네. 집에서 좀 쉴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위를 거쳐가신 처음에 창단하신 7분의 그분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뵈면 그런 정말 열정과 감사와 헌신이 없었으면 레위가 지금까지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사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플러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리더들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이 성가단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2024년 레이 성가단이 주제가 회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복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정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들 나누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가단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찬양 사역을 통해서 그 방향점을 좀 전환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2024년도에는 좀 더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자. 아까 지휘자님도 말씀드린 대로 네네. 첫 번째 찬양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미자리 교회라든지 또
성가대가 없는 교회라든지 네네. 이런 데도 저희가 달려가서 예배와 찬양을 도와야 되겠다. 아. 예, 이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선교를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 자체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 멕시코 지역이나 이렇게 로사리토 지역 같은 데 가서 찬양 선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저희들이 또 찬양 곡을 정해서도 또 가사를 스페니시로 다시 또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스페니시를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저희 단원들 스스로가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보다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좀 영성적으로 좀 기도를 하며 더욱더 새롭게 가자. 그러니까 not I but Christ의 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영성 회복의 길로 가자 이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그런 주제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회복이라는 주제의 그 말씀 짤막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르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저희들의 영성 회복의 길. 우리 단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레이 성가다 38주년을 향하여 달리는 그러한 시점에서 좀 더 우리 스스로도 영성 회복의 길로 가자. 이런 의미에서 주제를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멋집니다. 2024년 주제가 회복인데 우선 열악한 작은 미자립 교회에 가서 예배와 찬양을 돕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선교에 앞장서서 아까 스페니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언어로도 이렇게 통일해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성을 회복하자 Not I but Christ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앞자리에는 레이 성가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38주년입니다. 아, 정말 이 성인의 나이거든요. 38주년이면요. 올해 또 이 38주년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휘자님? 네, 우리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이제 우리 10월 초에 지금 정규연주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남성 합창단 있고 여성 합창단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남성 합창 순서도 있고 여성 합창 순서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이 합쳐서 혼성으로 또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좀 새롭게 좀 더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오케스트라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예, 그걸 이제 권영대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의논을 했고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만 네.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도 다 이렇게 같이 동의해 주시라고 생각되었는데요. 오케스트라도 한번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합창도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 성가단이 남성 성가단만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여성 성가단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혼성으로도 해보고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올해 38주년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케스트라도 말씀하셨어요. 와, 앞으로 더 스케일이 커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음에 방송 나오실 때는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오케스트라 멤버도. 그렇죠, 권사님. 네, 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다음 방송에 또 뵐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 레이 성가단의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레이 성가단은 이런 자랑거리가 있고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좀 어필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 네. 뭐 무엇보다도 그 레이 성가단의 특별함이라면 다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그리고 찬양을 하지만 여느 합창단들과 다르게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쁨 드리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특색이 있는, 그래서 저희는 성가단이라고 하는데 성가단이고요. 그래서 아울러 이렇게 이 성가단 활동을 통해서 찬양으로서 복음 전파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기쁨도 저희들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일이 나왔던 미자립 교회라든가 여러 곳 선교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에게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더욱더 기쁨이 두 배가 되고 즐겁게 찬양을 하고 매주 월요일 하는데 안 빠지고 서로들 나오려고 노력하시는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여서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제도 하면서 복음 전파와 또 선교 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연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긴장 풀리니까 끝났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이 귀한 찬양 사역에 함께 합시다 라는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저희 성가단을 잘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모든 분들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같이 조연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같이 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같이 찬양을 준비해서 좀 지역 및 또 세계를 향해서 함께 아름다운 찬양 사역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레이 성가단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또 있을까 싶은데요. 그 귀한 찬양 사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큰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 성가단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차게 찬양 사역 해주시기를 응원하면서요.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